그럼요. 한 발만 앞쪽으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나 올해 몇 학년? 6학년 13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13살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공연법적으로 관례상으로 중학생이 되면 용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용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양호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갑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니저 여기 용돈 우리 진양호 회장님. 네. 요즘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마이크 가까이 대고. 예. 아주 바쁘게 활동 중입니다. 아주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 달에 몇 번? 예, 진영호 회장님께서 또 용돈 이렇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강신병 알아야 될 게 공돈을 벌었으니까 20% 떼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농담이고. 자, 그러면 우리 강신병이 평상시에 꿈이 가수지요? 네. 그러면 어떤 가수, 혹시나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한 말씀. 예, 제가 받아드릴게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미자 선생님 같은 가수요. 롤모델 이미자 선생님 같은 가수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0년 노래함 나보다 훨씬 잘한다. 화이팅! 님과 함께 박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돼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박수와 함성이 한번 필요합니다. 박수와 함성!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반딧불 조가집도 님과 함께며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며 누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